첫 번째 토론자는 오병모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잠시 소개드리면은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임상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피츠버그 대학 병원에서 교환 교수로 연수를 하셨고 또 뉴저지 대학병원 및 듀크 대학에서도 연수를 하셨습니다. 대한 연하장애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병모 교수님, 뭐 간단하게 또 말씀하실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고 또 다음 토론자를 또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오병모입니다. 저는 이제 겸무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네트워크에 속한 병원들 중에서 유일한 포스트 어큐트 호스피털이라고 할수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진료부원장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상 깊은 강의를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평소에 이제 존경에 마지 않는 권영민 교수님 또 우리 정세희 교수님께서 많은 일을 정말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몇 가지 발표를 드리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뇌졸중 환자의 그 포스트 어큐트 페이즈를 감당하고 있는 병원에서 제가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급성기, 회복기, 그리고 유지기, 이렇게 전통적으로 3기로 나누어 왔는데 회복기와 유지기의 경계는 현재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사회적으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안전망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정세희 교수님께서 간단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재활의학과에 저희가 이제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하시고 재활의학과에서 잠시 보고 재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한 후에 대구로 보내드리려고 하더라도 장애 등록이 되고 활동 보조인 65세 미만 활동 보조인 65세 이상은 요양보호사가 와서 집에서 수발을 할수 있게 되려면은 6개월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전에 집으로 퇴원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누군가 매달려서 수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집에 가게 되는 것이죠. 집으로 빨리 보내드리고 집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재 정의상 포스트 어큐트 페이즈 회복기가 끝나는 시기는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우리가 뇌졸중 환자의 건강 문제, 삶의 문제를 좀 잘게 세분화하여서 좀 타일화하여 타겟팅을 정확히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앱, 어떤 서비스, 어떤 병원도 모든 시기에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로 나누어왔는데 요즘에 이제 쇠퇴기도 하나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에이징에 겹쳐서 한동안 유지를 잘하고 있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쇠퇴기까지 해서 보면은 시기별로는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쇠퇴기. 건강 문제의 어떤 카테고리로 보면은 신체적인 문제, 또 권영민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셨던 것처럼 정서적인 문제, 또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행동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건강, 즉 관계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스크리닝을 통한 조기 발견과 개입이 계획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 하에서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어떤 시기에 어떤 영역을 타겟팅하는가를 명확히 해서 하나씩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기 시작한다면 이런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장애인들이 남은 여생을 의미 있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굉장히 큰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만 독거노인 그리고 독거장애인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의 관계, 가족들끼리의 유대관계도 소원해지면서 혼자 결정하고 점차로 기능이 악화되고 있는 독거노인, 독거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IT기기에 대한 사용 장벽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병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권영민 교수님하고 정세희 교수님 조금 토론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차례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명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회복기, 유지기, 급성기 그 경계를 나눌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환자분들이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기능적으로 웬만큼 다 회복되고 그 이후로는 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6개월 동안 장애 진단서를 못 받고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저도 현장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좀 눈을 좀 폭넓게 좀 돌려서 그런 쪽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IT 기계는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연구를 사실 시작할 때만 해도 한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좀 65세 이상은 서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한 5년이 지났고 또이 세대가 약간씩 오른쪽으로 슈팅이 되면서 좀 거부감이 좀 없지 않나 싶고 향후에 지금 당장 해결될 건 못하지만 한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뭐 60, 70대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좀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세희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사실은 자기관리가 잘 돼야 되고 자기관리가 사실 잘 되지 않으면 이제 가족이나 돌보는 사람, 케어기버가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다 자기 의지를 가진 성인이기 때문에 케어기버나 가족이나 결국은 이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이제 그 가족 간에 혹은 케어기버와 환자 간에 컨플릭트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그럼 자기 관리를 좀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복을 하느냐 그리고 회복 이후에 다시 쇠퇴를 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데큰 어떤 결정 인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좋아지느냐, 좋아지지 않느냐의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디프레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무기력 무력감 이런 것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력감에 대해서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중재해야 되는지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는 아까 오병모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던 것처럼 결국 소셜 아이솔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 가족 관계에서도 컨플릭트가 생길 수가 있고, 혹은 자신의 어떤 그 피지컬한 혹은 멘탈, 사이코소셜한 데피싯과 관련해서 결국 스스로를 그냥 사회에서 알아서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요. 결국 장애인들에게 먼저 접근을 하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다시 사회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앞으로 진행할 연구에서는 그것이 운동이 될 것이지만,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소셜 아이솔레이션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세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환 서울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 박태환 본부장님께서는 현재 서울의료원 신경과장 역임하셨고, 대한신경과학회 그리고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태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신경과 박태환입니다. 오늘 두 교수님께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건강관리랑 그 다음에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에 지능형 재활치유운동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발표하신 걸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 사실 이제 저희 환자, 뇌졸중 환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집으로 가느냐입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뇌졸중 전국의 한 17개 병원에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한 64% 정도가 집으로 퇴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도 2011년도에는 68%였는데 2020년도에는 62%로 감소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이 또 특히 이제 75세까지는 그래도 10명 중에 7명은 집으로 갔는데 85세 이상에서는 47%만 자택 퇴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뇌졸중 환자의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이제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라면 한 70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절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안 되는 그 분율의 환자만이 집으로 퇴원하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인구는 계속 고령화되고 있고 또 노인 부부만 있거나 독거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있는 가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그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이제 특히 취약계층을 많이 보고 있는 공공병원에서는 이제 뇌졸중 환자에서 자택 퇴원율이 더 낮을 걸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권영민 교수님이 재미있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셨고 또 그 앱을 이용해서 이 뇌졸중 환자들이 자가 건강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참 고무적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60세 이상이 뭐 한 절반 정도 되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그 앱 이용률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 보니까 70세 이상은 한 12% 정도더라고요. 아까 제가 허혈성 뇌졸중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70세인데 거기서 한 그 이상은 한 12% 정도만 연구에 인놀돼 있어서 역시 이 스마트폰과 앱을 이용한 그런 그 인터페이스 이용률이 아무래도 고령일수록 떨어지는 게 이제 결국은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가 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혹 이제 스마트폰 저도 이제 비슷한 연구를 다기관으로 참여를 해봤는데 이제 앞에 그 연구에 동의한 환자고 또 그 일부란 말입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그거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앱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가 좀 적다라는 게 문제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까. 뭐 과거에는 이제 뭐 어떤 그 기술이 더 발달하다 보면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아니면 사물 인터넷 같은 걸 써가지고 핸드폰을 경유하지 않고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된다면 조금 더 노인들에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40% 환자는 집으로 퇴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아까 그 오병목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 우리가 어떤 공적인 그 케어 기버를 받으려면 뭐 장애 등급이라든가 요양보호사 다 6개월이 그 법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급성기 병원에서 일주일 열흘 만에 퇴원하는데 그 이후에 자택으로 갔을 때 그런 공적인 케어기버 서비스가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제한점은 분명히 좀 어떤 법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퇴원 시 MRS가 아까 그 3점 이상인 중증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도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국 그래도 자택으로 가지 못하는 한 40% 정도의 환자가 대부분은 이제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뭐 재활병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상당수가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의 지금 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케어 물론 뭐 병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상당 부분 어떤 큐어 개념이 아닌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요양병원 시스템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앞서서 이제 자가 관리를 어느 정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 분들은 어떤 그 널싱홈이 지금 아직 우리나라 어떤 좀 모델이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 좀 벤치마킹을 해서 널싱홈 형태를 해서 자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그 의료적인 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사회별로 어떤 그런 어떤 좋은 널싱홈의 그런 모델들이 좀 나와서 요양병원으로 많이 가게 되는 그런 환자분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그 이제 그 정세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뇌졸중 저도 이제 뇌졸중을 그 서브 스페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퇴원하고 나서 외래로 오고 그러면
재활치료를 원하는데 이제 병원에 있지 않고 자가에 있으면서도 재활치료를 원하는데 이제 지역사회에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 시설이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사실 저도 마땅히 답변할 게 별로 없어요. 뭐 보건소에 뭐 간혹 뭐 침 맞으러 가세요? 뭐 아니면 거기 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근데 물론 작년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그것도 여의치 않은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재활 자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혹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태현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뭐 권영윤 교수님께는 70세 이상에서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이용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정세희 교수님께는 아까 이제 방금 이제 질문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두 분께서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답변 간단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70세 이상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아무리 이 교육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70세 이상 대상 환자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뭐 카톡이나 이런 걸 주로 많이 쓰시지 뭐 건강 기반 앱을 활용하기는 상당히 좀 버거워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당장 이거를 우리나라에 뭐 많이 보급을 해서 활용한다기보다는 향후에 이제 대비를 해서 한 최소한 5년 정도 지나면 이 목표된 노절정 그 타겟 연령이 어느 정도 도달하니까 더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박태현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 드렸는데 제가 발표 말미에 이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장애인 건강보험법 제정 이후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는 전국의 각 지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 향후에도 아마 더 그 센터는 늘 예정인데요. 그 공식 이름이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이고요. 여기서 이제 해당 지역 내에 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의료 서비스, 뭐 복지관이라면 복지관의 뭐 체육 서비스 그리고 뭐 이동에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뭐 기타 복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뭐 주택 개조 같은 것들도 그래서 현재 그 지역장애 보건의료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자원 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내가 산재되어 있고 아름아름으로 장애인이 직접 찾아 나서야 됐다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이제 그런 작업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해당 지역에 그런 관련된 맵을 이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장애인이 찾아왔을 때 혹은 연락을 해서 문의를 했을 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의료원에 재직 중이시니까 그 서울의료원은 그 강북이라서 이제 서울시 북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서울재활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아마 찾아보시면 혹은 이제 장애인들 혹은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아마 그 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제공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아직은 뭐 이런 모든 작업들이 완료되어 있진 않아서 어찌 보면 장애인들께서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긴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체육 서비스라든지 운동 서비스 여전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자원 맵으로는 뭐 거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그쪽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토론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광미영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연계질향상팀장님이시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중앙심혈관질환지원단 예방관리부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포괄습과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셨고 중앙치매지원센터 정책기획팀 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광미영 팀장님 또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국립중앙의료원 광미영입니다.
아마도 이제 기존에 저희 이제 발표하신 권영민 교수님, 그리고 정세희 교수님, 모든 이제 임상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모델도 이제 상당히 좋은 효과로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 쪽에 이제 그 토론을 요청하신 이유는 이제 전반적인 공공부에 대한 제도나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의견을 좀 구하고자 아마 요청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 팀은 이제 전국의 진료권에 따라서 책임 기관을 지정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협력 사업들, 뭐 특히 최근에 뭐 태어난자 사업이나 필수료에 대한 이제 범위 안에서 태어난자 사업, 감염 응급 여러 가지 이제 전 단계, 태어난 단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사실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중앙에서 예전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방식은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지역 의료 강화 대책으로서 나오긴 제도였고요. 아마 지금 보라매 병원도 이제 지역 책임의기관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 아까 이제 박태환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태어난자 사업을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암이나 뇌졸중, 뭐 심내, 뭐 코로나 태어난자 등등 이제 여러 지역마다 태어난자 사업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힘든 거는 이제 세팅하고 병원 안에서 이제 뭐 임상 교수님들하고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지역에 보낼 곳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제 공공이니까 보건소는 좀 참여를 잘 하겠지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잘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뭐그 병원하고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불만 얘기하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인력에 대한 지원도 없이 일만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전국에 53개 정도 책임의기관들이 있고 군입대들도 다 들어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거버넌스가 저희 공공의료과가 아니라 뭐 다른 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화학적인 유기적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사실 지역에서 그런 협력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 제도는 그냥 이제 돈을 내리고 지역에서 좀 알아서 세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 더 많은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권영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건강관리.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예전에 뭐 원격의료나 여러 가지 의료정보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1차 의료 기반의 보건소 중심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건강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문제는 그쪽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병원. 그러니까 복합적 문제를 가진 그 환자 대상으로 하는 병원의 역할이 전혀 빠져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각자 그냥 그 경증 환자만 대상으로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그런데 그 경증 환자가 복합적인 질환으로 발생됐을 때, 전환됐을 때 아무도 이제 사각지대에 다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고, 특히나 취약계층 분들은 실질적으로 병원에 이동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원격이나 ICT, 뭐 디지털 기술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전혀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모델은 아마도 병원하고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병원과 환자의 모니터링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퇴원 후에는 이게 환자가 혼자 자가로 가서 하는 컨트롤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실제 요양병원에 가거나 혹은 이제 자원으로 연계해서 조금 더 중증 환자들이 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 자원과 연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향후 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연계에 대한 어떤 서비스는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이제 좋은 모델을 다른 병원에 어떻게 확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세희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신 재활, 그 장애인, 특히 장애인 재활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도 사실 이제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공공병원들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장애인 환자들이 꽤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공공병원이 사실은 장애인 환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발표해 주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유형도 있고 특히나 이제 만성질환이 다양하게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이제 장애인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차 의료나 보건소에서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게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원의 역할이 장애인 진료나 여러 가지 퇴원 환자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궁금했던 거는 이제 기존에 그 국립재활원에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있고 법안수가 있고 전국에 10개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있는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이제 연계 체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성과나 향후에 좀 발전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 공공병원들과 함께 할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좀 거시적인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정세희 교수님하고 권영윤 교수님께서 혹시 뭐 발표하신 내용하고 연관돼서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뭐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을 정세희 교수님한테 먼저 드렸으니까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크게 파악하기로는 질문의 요지는 장애인 진료에서의 병원, 공공병원, 아, 병원, 특히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 그 중에서도 좀더 스페시픽하게는 이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공공병원의 관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립재활원의 중앙이 있고 나머지 이제 각 지역의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있는데요. 국립재활원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연구 과제, 뭐 교육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을 그한 기관에서 모두 다할 수가 없는 이제 한계점 때문에 각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이제 하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점차 이렇게 좀어그 분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성과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그 일단 장애인 내가 장애인이 됐을 때 그러면 내가 과연 장애인이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 그것이 가장 장애인의 어떤 높은 요구도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 부분을 그런 정보 제공 그리고 정보를 조직화하고 그것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는 그것이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이제 큰 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교육도 있고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교육이라 함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그리고 그다음에 의료진을 위해 대한 교육, 그러니까 장애인 교육이죠. 장애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장애인을 잘 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교육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건 서비스 당연히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건강권법에서 역시 근거를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보니까 그 정의가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된 것은 아니고 시작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뭐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계속 그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막 시작된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서울 저희 그 보람의병원에 있는 서울시 남부의 경우는 비교적 초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역할이나 뭐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뭐 연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하면서 조정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은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그각 지역마다 마치 아까 공공의료 연계도 지역마다의 색깔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각 지역마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획일화 하지는 않고 각 지역별로 장애인 보건료를 그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장애인 사이에 네트워킹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그 네트워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원에 걸쳐서 뭐 교육이나
보건, 그리고 기타 복지 서비스, 혹은 여성장애인, 혹은 구강 진료, 뭐 이런 식으로 그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분야를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세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권유명 교수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모든 이 잘 모아진 정보를 사실 지역 사회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신보건센터나 뭐 예를 들어 구청의 이제 복지팀하고 서로 자료를 공유해서 환자 케어에 사용한다면 더 좋을 건데, 앞으로 그는 기관끼리 좀 잘 논의를 해서 서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네 번째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시립병원 정책본부장님이시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를 역임하셨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소, 국립암센터 연구소 등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유창원 본부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유창원입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뭐 권영민 교수님, 정세희 교수님 발표해 주시고 다양한 토론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역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함께 좀 고민이 필요하고 좀 다양한 시각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토론 드릴 내용은 아무래도 좀 의료기관의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물론 다른 확장시키면 좀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을 드실 수 있겠지만 좀 의료기관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토론에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뇌졸중 퇴원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실행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크게 이제 결국은 퇴원 환자 건강관리가 필요한데 이 환자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환자가 누구고 이 환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환자가 필요 없다라고 환자가 생각하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뺄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에 대한 이 큰 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병원 내에서 이러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관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뭐 건강돌봄 네트워크 팀이나 아니면 뭐 돌봄 SOS팀하고 저희가 이제 각각의 기존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병원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약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병원에 실제로 어떤 뇌졸중이나 퇴원 환자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임상 케어를 하시는 뭐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이 계실 텐데, 그 분들과 실제로 이제 퇴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돌봄의 문제들을 어떻게 담당자들하고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대상자를 처음에 이제 선정할 때부터 이 관련된 팀들이 좀 유기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런 바탕으로 좀 진행이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의견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제 그 내부에서 건강돌봄 네트워크 팀이나 저희 시립병원에서도 관련 팀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기적이지 않다는 의견들이 꽤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의료기관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나 어떤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퇴원 환자 뭐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발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재활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뇌졸중이던 뭐 이런 것들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 이분들이 또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대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재활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환자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뭐 뇌졸중이 있으면서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이 있으면서도 이제 어떤 재활이 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재활이 좀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 기타 만성질환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돌봄 서비스를 플러스, 그 다음에 임상적인 어떤 케어, 그 다음 재가에서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내부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선행되면 조금 더 이런 건강돌봄
플러스 의료나 아니면 복지나 보건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쪽에서 이제 그 권영민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것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고, 이게 실제로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의 대상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토론자분들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대상자가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 추가적인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실행 관점에서 의료관 실행 관점에서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의료나 보건이나 복지를 연계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를 연계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퇴원 환자 관리나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전제적인 대전제는 동의하는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연계를 하고 실제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지 되어서 이제부터 이제 조금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환자를 의뢰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뢰하는 기관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의뢰하는 기관들을 좀 어쨌든 뭐 파일링이 필요하거나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발굴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좀 충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기존의 연계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들 있고, 실제로 이제 연계를 하더라도 그 연계를 받는 기관에서 관련된 환자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적절하게 그 환자들에게 퇴원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서비스가 모든 기관들이 다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일부 서비스는 제한돼서 다른 기관과 다시 또 연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계 중에 하나, 이제 퇴원을 잘 못 시키는 이유 중에 다른 부분들도 하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지역으로 퇴원을 해서 돌아갔을 때 만약에 건강상의 문제가, 임상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다시 자기가 임상적인 치료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환자를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서 받아서 연계나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가 나중에 중증도가 높아져서 다시 임상적인 치료가 필요했을 때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나 방안이나 프로세스가 마련되지 않아서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나 어떤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관련된 뭐 매뉴얼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의료기관 안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좀 체계화되고 그 다음에 그런 프로세스가 좀 갖춰지면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역하고 연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향후에 저희가 좀 퇴원 환자 연계나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고 좀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두 분 교수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교수님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코멘트로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 생각하고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사실 의료진 입장에서 먼저 관심을 잘 안 가졌던 건 또 사실이고, 의료진부터 환자의 그 백그라운드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발굴하고 건강돌봄 네트워크 시대에 또 연결을 시켜주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뭐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병원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지역 책임 의료기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매 환자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사료를 발굴하고 연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세희 교수님 혹시 뭐 말씀하실 부분 있나요? 예,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그 환자 본인의 요인도 중요하고요. 또 고려해야 될 것이 환자 주변의 요인, 그러니까 뭐 환경적인 요인, 가족, 뭐 이런 부분에 인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활의학과에서는 워낙 이제 그 전부터 재활의학과가 하는 이 뭐 진료가 이제 그런 어떤 의학적인 거, 의료적인 거를 뛰어넘어서 그 이후에 이제 환자가 복귀해야 될 사회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고 같이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같이 이제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직접 돌봄 서비스에 대한 것을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 돌봄 서비스의 대상이라는 것을 환자 측의 요인 그리고 환자 주변의 요인 뭐 이렇게 해서 고려를 하고 그것을 어떤 뭐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의료기관 밖에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의료기관에서 당연히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그 통합적으로 환자를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돌봄과 의료를 연계하는 부분은 의료기관만의 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유창훈 선생님께서 계시는 일하시고 계시는 그 재단이나 아니면 뭐 조금 더 뭐 각 지자체나 사회적으로 좀 더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뇌졸중 퇴원 환자의 건강 관리 사업의 현실과 과제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연자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네 분의 토론자께서 활발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결국은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건 예산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여러 좋은 아이디어가 실제로 현실화되는데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시고 활발한 토론을 해주신 모든 참여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